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오늘 승식여고를 찍으러 왔습니다. 오늘 어떤 것을 찍을 것이냐?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앨리스와 함께 얘기했던 짜잔! 머리를 이렇게 조금 만져주는 네, 그런 시간입니다. 머리가 어떻게 변했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뭐 어떻게 변하다기보다 사실 지금 이 머리에서 크게 달라지진 않을 거예요. 네. 지금 이거는 뭐 여기도 이렇게 소사다 있고 사실 이거 뭐 이렇게 좀 헤어쌤도 제 머리가 굉장히 힘든 머리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전부터 그랬는데 제가 평소에 아 오늘 좀 꾸미고 싶은 날인걸 이런 그런 마음이 오늘 좀 꾸미고 싶은 날인걸 하고는 마음이 들면은 제가 하는 머리를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머리를 감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리를 감고 왔습니다. 굉장히 시원해요. 네, 굉장히 시원하고 전문가님들과는 또 굉장히 다르니까 네, 여러분들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머리를 이렇게 감고 왔는데 여기서 이제 무엇을 먼저 하느냐? 고데기를 먼저 키워줍니다. 고데기 전원을 키워주고요. 이거 제가 평소에 쓰는 겁니다. 네, 평소에 쓰는 거다 집에서 가져온 거고요. 숙소에서. 네, 일단 머리를 말리기 전에 이거를 먼저 해줍니다. 네, 켜놓고 이제 저는 머리를 말릴 거예요. 머리를 말리는데 팁 있느냐? 팁 없습니다. 그냥 말려주세요. 뒷머리도 좀 눌러주고요. 자, 됐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한번 머리를 싹 올려줘요. 머리 싹 올려줘요. 이렇게 올린 이유가 있어요. 왜 올렸느냐? 저희 가르마. 가르마를 찾아야 됩니다. 근데 가르마가 저는 좀 항상 요 정도 가르마가 저는 항상 잘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잘 요렇게 해줍니다. 잘 요렇게 해줘요. 이렇게 잘 가르마를 잘 나눠줘요. 네. 자, 그러면 한요 정도로 이제 해놔요. 자, 이제 이 친구가 나설 차례입니다. 이 친구가 이제 나설 차례예요. 이 친구가 어떻게 쓸 거냐? 이 친구는 친구가 필요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일단 여기 한 가운데 정도, 여기 정도를 이렇게 싹 잡아서 띡 해줍니다. 하여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오른손으로 여기를 이렇게 쓱 뿌리부터 쓱, 그다음에 쓱 줍니다. 아, 네,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아, 이렇게 일단 뭐 이렇게 하면은 머리가 얼추 요런 약간 요런 모양이 나와요. 저는 이런 머리 이런 모양을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얘기를 딱한요 정도 잡아서 또한번더쓱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얼추 요런 모양이 나와요. 네, 얼추. 자, 그런 다음에 또 이제 여기도 요쪽을 이제 다 해줍니다. 저는. 여기는 이제 볼륨이 중요해요. 여기는 좀 많이 너무 많이 이렇게 뭔가 좀 뛰어났나 싶을 정도로 저는 좀 이렇게 띄운답니다. 왜냐면 제가 머리가 볼륨이 없어서 네. 네,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얼추 이 왼쪽이 좀 뭐 이런 모양이 나왔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봐도 약간 이렇게 약간 이렇게 네 이렇게 볼륨이 싹 올라왔죠. 자 그럼 이제 반대편. 자 반대편은 이쪽 봐봐요. 여기는 착. 이쪽은 오잉. 이쪽은 착. 이쪽은 오잉.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는 이렇게 나와야겠죠. 휙. 가서 빨리 손으로 이러고 있어줘야 돼요. 손으로 이러고 있어줘요. 그러면 이렇게 자리가 좀 만들어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오죠. 자 이거를 이제 한 번 더 해줍니다. 이렇게. 슉. 자, 손으로 착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은 머리가 약간 얼추 이런 모양이 나왔죠. 네. 아, 이거 오늘 잘 돼야 되는데 안 그러면 다시 찍어야 돼요. 저는 머리가 망하면은 바로 그대로 모자를 쓰고 나가거든요. 아니, 여기가 왜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엥. 쓱 풀어주면 네, 뭐 이렇게 잘 들어가요 이렇게. 자 그러면 사라졌다. 아 예. 좋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한 요 정도 해줍니다. 자 이걸 여기서 탁 빼줘요. 대로 가르마대로 이렇게 쫙 쓱쓱쓱 풀어줍니다. 네, 편하게 풀어줘요. 자, 그런 다음에 또 거기에 한 3분의 1 정도를 남겨서 이렇게 해줍니다. 자, 보이시죠? 자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착 돼 있고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럼 거기를 이렇게 넘겨줍니다. 요 뒤쪽으로 넘겨준다는 느낌으로 안된 부분을 찾아서 이렇게 넘겨줍니다. 넘겨줘요. 이걸 좀 많이 해줘요. 그래야 좀 이거 보이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뒤쪽까지 잘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머리가 이제 생겼어요. 자, 그럼 이제 요거를 또 풀어줍니다. 자, 이제 여기 자, 여러분 얼추 머리가 좀 나쁘지 않죠? 그 반대쪽도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은 얼추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착착착착 해줘요. 그리고 이제 앞머리를 살짝 이렇게 정리를 좀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뒷 여기를 이제 뒷머리 안 보이잖아요. 네, 안 보이는 것처럼 그냥 막 이렇게 말려줘요, 그냥. 자,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줍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해줘요. 완성이에요. 네, 완성인 거 같나요? 네, 좀 별로일 수도 있는데 뭐 여기 이러면 이제 완성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 이상은 이제 스프레이를 뿌리면서 이렇게 착 만지면서 네, 내가 원하는 모양. 뭐 오늘은 좀 뭐 이렇게 베스트는 아니지만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끝이에요. 네. 이러면 이제 끝인데 여기서 또 끝내면 좀 재미없으니까 제가 과감한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머리는 사실 진짜 제게 손으로 하는 건 정말 오랜만인데 제가 포마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올려줘요. 올려보면 좀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자, 여기에서 조금 더 지금 가르마가 여기면은 여기보다 한 단계 옆에 여기로 이렇게 탁 놓습니다. 요런 가르마를 찾아줘요. 요런 가르마를 찾아주시고 자 드라이. 왁스면 다 됩니다. 왁스 그냥 이 정도 모르겠어요. 저도 이걸로 안 해봤어요. 사실 저는
이 포마드를 알려주신 분이 이제 저 저기 옆에 네 옆에 샵 운영하시는 우리 네 도원장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옛날에 이렇게 그냥 발라줘요. 네 발라줍니다. 이렇게 될까요 제가?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좀 약간 이렇게 이렇게 좀 올라가야 이쁘던데. 네. 여기도 좀 이렇게 살려주고 여기도 좀 약간 이렇게 살려주고 여기도 이렇게.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사실 이 포마드는 왜 했느냐? 깐승식도 또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네, 포마드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머리하는 영상까지 제가 보여드릴 줄은 몰랐네요. 네. 아마 이거 나갈 때면 추석일 것 같은데 네. 즐거운 추석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